동방박사의 방문.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편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뭐요? 그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임금님, 동방의 박사들이 유다인의 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뭐라? 당장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해라. 박사들이 유다의 왕을 찾으러 왔소.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는 거요? 그곳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이 보면요.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거울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동네에서. 임금님께서는 왜 은밀히 물으시는지요? 궁금해서 그런 것이요. 아, 그러시군요. 도대체 그 왕의 별이 대체 언제 나타났다는 거요? 베들레헴이라 하니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소. 잘 알았습니다. 부탁하오. 내 꼭 그 왕을 뵙고 싶소. 잘 알았습니다. 찾거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별이 멈추었어. 저긴가 보네. 어서 가세. 이랴. 오, 유다인의 왕께서 태어나셨소. 엄청 떨리오. 자네 예물은 챙겼지? 여기까지 와서 보물상자가 있네 없네 하지 말고. 그럼 여기 황금, 유향, 물약 모두 잘 챙겨왔다네. 걱정 마시게. 실례합니다. 여기가... 세상에. 오, 주님.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인가? 혹시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고 하던가? 설마 그럼 자네도? 헤들레헤? 역시 헤로데왕. 느낌이 이상했어.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군.